삼성전자가 갤럭시 S10과 노트 10에서 불거진 실리콘 케이스 지문 인식 오류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고객은 상단 알림바에서 생체 인식 업데이트 알림을 선택한 후 하단 업데이트를 눌러 실행하면 됩니다. 특히 전면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지문을 등록한 경우 또는 전면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지문 인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커버를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보안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생체 인증 기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성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